지금 현대기아 R&D 모터쇼가 개최되는 현대기아 연구소에 와 있습니다. 출시를 얼마 앞둔 아슬란과 아슬란과 올류 소렌토가 R&D 모터쇼장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. 특히 곧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앞바퀴 굴림 방식의 고급 세단 아슬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아직 실내를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외관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. 2014년 제11회 현대기아 R&D 모터쇼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현대기아 자동차 기술연구소 정문 잔디밭에서 개최됩니다. 전시 차량은 그린존, 스몰존, 컴팩트존, 라지존, 럭셔리존, 커머셜존, 커스터마이징존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키즈존, R&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독특한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현대기아 차량뿐 아니라 여러 경쟁사 차량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어 직접 실내외를 둘러보고 만져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원래 정해진 명령어 단위로만 인식을 하는데 명령어가 제한 없이 인식이 되면은 예를 들어 메시지 보내는 건 진짜 자유 언어로 말을 하잖아요. 그건 이제 Call Home. 네, 냉장 온장이 다 되는 컵홀더라고요.